자, 오늘 이 시간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14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무주택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집 마련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세금을 빼서 3기 신도시에 노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무주택에 계신 시청자님이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다뤄드리는 내용 중에 3기 신도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청약을 노리고 이사를 많이 가서 전세로 거주를 해서 하남 지역의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사 가셔야 되죠? 네. 일단 뭐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아,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겠고요. 예. 자, 일단 뭐 보통은 이제 그 해당 그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100%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이런 이번 3기 신도시처럼 6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한 20만 평이 넘어가는 대단히 이렇게 택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뭐 경기도 쪽에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이제 그좀 청약을 할때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해당 시군 거주자들에게 30%가 일단 우선 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20%가 이제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지금 뭐그 경기도 거주자, 그 다음에 그 인천 거주자, 서울 거주자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50%가 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이렇게 거의 보니까 3기 신도시 지금 뭐그 홈페이지에 방문한 분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요한달 사이에. 예. 그만큼 좀 인기가 많고,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그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 쪽도 지금 선호가 많은, 지금 2030뿐만 아니라 네. 약간 이제 뭐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좀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꼭 이사를 안 가셔도 된다라고 한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에 있어도 50% 물량 배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네. 그렇지만 당첨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라면,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하남 교산이 최근에 인기가 많으니까 여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하남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30%가 우선 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경기도 쪽에 20%에 넣어서 다시 추첨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럼 다시 수도권 쪽에 넣어서 50%에서 다시 추첨을 해요. 세번 추첨을 할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이사를 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뭐그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대부분 수도권들 묶여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2년 거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전 청약까지 2년 거주가 아니고 본 청약까지 2년 거주를 채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늦지는 않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꼭 이렇게 좀 당첨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라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이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도 일단 청약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사를 하지 않으셔도 가능은 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